네, 시간이 다된것 같은데요. 오늘 ATX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세션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의 호스트를 맡게 된 시스코 CSS 한용입니다. 이번 6월 달에 시큐리티의 ATX 스케줄인데요. 오늘 세션은 ISE 시작하기 스마트 라이선싱이라는 이제 주제로 준비하였습니다. 따라서 내용은 주로 시스코 스마트 라이선스 속에 시스코 스마트 라이센스, 가상 아카운트 설정, 시스코 ISE 스마트 라이센스에 대한 소개 내용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세션 진행에 대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세션 진행 중에 혹시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질문이 있으시면 우측 하단에 있는 Q&A 창에 입력해 주시면 저희가 대응을 바로 해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린다면은 질문을 올리실 때에는 꼭 패널리스트를 선택을 하셔서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세션 마지막에는 별도의 Q&A 세션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세션 중 질문이 어려우실 경우에는 마지막 Q&A를 진행을 하실 때 올려주셔도 되겠습니다. 세션 중에 질문한 타이밍을 놓치셨다거나 세션이 끝나고 나서도 이제 질문이 있으실 경우에는 화면에 보이시는 메일 주소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메일 주소는 잠시 후 제가 채팅창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션이 완료되면 설문조사가 있는 이메일이 발송되는데요. 해당 부분을 체크를 부탁드리겠고요. 이제 전부 만점으로 체크를 해주신다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시션의 참석자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이제 발표자로는 남서영 프로님이 계시고요. 그리고 저와 이청 프로님, 진정석 프로님도 함께 패널리스트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시간을 저희 발표자인 남서영 프로님께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세션에 참석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6월에는 저희 5월에는 CQS에 대해서 두 번의 세션을 거쳐서 CQS에 대해서 같이 알아봤는데요. 6월 달에는 방금 보셨다시피 ISE 관련된 세션 두 개를 저희가 더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내용은 스마트 라이선스 관련된 내용이고요. 시스코에서는 지금 저희 시스코 제품을 사용하는 고객분들의 편의성을 개선을 하기 위해서 여러 방면으로 전면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들 중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이 보다 빠르고 유연하게 라이선스 등록을 마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전통적인 PLK 라이선스에서 스마트 라이선스로 전환을 하고 있는 부분이 지금 가장 개선이 된 부분이고요. 그래서 오늘 세션에서는 이 스마트 라이선스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고 스마트 라이선스를 사용을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스마트 어카운트와 가상 어카운트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아젠다를 보시면은 우선은 스마트 어카운트, 가상 어카운트, 그리고 스마트 라이선스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고 스마트 라이선스와 기존의 PLK 라이선스를 비교를 하면서 어떤 부분이 개선이 되었는지를 같이 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는 스마트 어카운트와 가상 어카운트를 생성하는,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데모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등록을 하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ISE 환경에서 스마트 라이선스를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선은 이 스마트 어카운트, 가상 어카운트와 스마트 라이선스에 대해서 우선은 먼저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라이선스는 라이선스를 간편하게 활성화하고 관리를 할수 있는 유연한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모델입니다. 그래서 스마트 라이선스를 만약에 보유를 하고 계시면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쉽게 답을 찾을 수 있는데, 하나는 내가 어떤 제품군에 어떤 라이선스들을 구매를 했는지, 다른 하나는 이 중에서 현재 내가 사용하고 있는 라이선스가 어떻게 되는지, 요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아주 간결하고 확실한 정보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장점을 가지고 있는 스마트 라이선스를 사용을 하시려면은 먼저 해야 할 작업이 스마트 어카운트를 개설을 하는 요런 작업인데요. 그러면
스마트 어카운트가 어떤, 그러니까 스마트 어카운트는 또 어떤 개념인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스마트 어카운트는 라이선스를 종합적으로 확인하고, 저장하고, 그 체계적인 관리를 할수 있는 그런, 중앙 집중식 솔루션인데요. 요 스마트 어카운트를 사용을 하면은 요 스마트 어카운트에 포함이 된그 모든 시스코 그 소프트웨어 자산, 그리고, 하드웨어 및 그리고 구독 현황을 완벽하게 파악을 할수 있고 관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요 스마트 어카운트 등록은 무료라서 만약에 그 CC OID를 보유를 하고 계시면은 누구나 쉽게 요 스마트 어카운트를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어카운트와 스마트 라이선스를 함께 사용을 하면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은 이런 이점들을 누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 예전의 전통적인 라이선스와 다르게 스마트 어카운트는 그 강한 가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한 가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업 전체의 라이선스 사용에 대한 실시간 가시성을 확보할 수 있어서 어떤 라이선스를 기업에서 더 구매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은 그 사용 기한을 더 연장을 해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권한이 부여된 사용자가 한 곳에서 라이선스 그 사용 권한을 확인하고 필요하면은 라이선스를 자유롭게 이전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어카운트는 방금 말씀드렸지만 가치성이 강하기 때문에 그 기업 내에서 라이선스 사용 정황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어서 그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라이선스를 더 구매를 해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쉽게 판단을 내릴 수 있어서 라이선스 과도 사용이나 과도 구매 이런 점들을 막을 수도 있고 라이선스를 관리하는 비용도 절감하는 그런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 체계성은 그 가상 어카운트를 또 개설을 해서가 그 스마트 어카운트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가상 어카운트를 또 개설을 한 다음에 기업 내에서 부서, 제품 아니면은 그 지리적 위치 또는 자사를 기준으로 기업의 모든 라이선스들을 요 가상 어카운트에 합리적으로 분배를 해서 관리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스마트 라이선스하고 기존의 그 전통적인 PAK 라이선스를 그 비교를 하자면은 요 PAK 라이선스는 그 현재 보유 중인 소프트웨어 자산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따로 없습니다. 만약에 확인을 하시려면은 포탈이나 툴 여러 곳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확인을 해야 하는 그런 번거로움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는데 이 스마트 라이선스를 사용을 하시면은 CSSM이라고 그 시스코 스마트 소프트웨어 매니지먼트라는 이런 단일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현재 보유 중인 모든 라이센스와 또 기기 사용 현황을 손쉽게 파악하고 관리를 손쉽게 확인하고 관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PAK 라이센스는 그 모든 기기를 직접 하나하나 다 이렇게 수동으로 이렇게 등록을 해야 하는데요. 이 하나의 라이선스 키로는 한 대의 기기만 활성화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스마트 라이선스를 사용을 하시려면 기기를 활성화하는데 더 이상 이 PAK가 필요하지 않고 손쉽게 등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그 전에는 그 하나의 장비에 하나의 라이선스만 등록이 가능했고 이 라이선스 연동을 해제하는 방법이 따로 없었는데 스마트 라이선스는 유연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라이선스를 하나의 장비에서 다른 하나의 장비로 마이그레이션도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존의 라이선스는 그 구매한 라이선스에 포함된 기능만 사용이 가능했는데 스마트 어카운트로 옮겨가면서 구매하지 않은, 그러니까 내가 구매한 라이선스에 속해 있지 않는 기능도 그 체험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점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면 이 스마트 라이선스를 어떻게 사용을 해야 방금 보셨던 그 장점들을 최대한 이용을 할수 있을지, 여기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자면은 이 가상 어카운트라는 그 개념이 빠질 수 없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 만약에 여러 종류의 문서가
지금 큰 박스 안에 이렇게 다 같이 들어가 있는데, 요 문서들을 분류를 하기 위해서 캐비닛을 이렇게 여러 개를 준비를 제가 했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는 건데, 보통은 저희가 그 어떤 종류의 문서인지를 그 확인을 하지 않고 이렇게 준비한 캐비닛에 마구 넣지는 않잖아요. 나중에 이 문서들을 쉽게 관리를 하기 위해서 종류에 따라서 아니면은 용도에 따라서 여러 가지 그 서로 다른 기준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분류를 해서 캐비닛에 이렇게 차곡차곡 넣어두는데, 저희는 이큰 박스를 스마트 어카운트라고 하고 요 캐비닛을 가상 어카운트라고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요 가상 어카운트는 이 스마트 어카운트의 하위 어카운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스마트 어카운트 아래에는 그한개 기업에서 구매한 다양한 기능 라이선스, 그리고 이 라이선스가 연동된 장비, 뭐 사용자, 뭐 관리자의 권한 정보, 이런 내용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가상 어카운트를 이렇게 몇 개를 만들어서 사용을 하시면은 요 기업의 비즈니스에 적합한 방식으로 요 소프트웨어 자산을 정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가장 보편적인 용도는 라이선스 사용 현황을 파악하는 한편, 각 부서 또는 지점에 특정 라이선스를 할당을 하는 것입니다. 가상 어카운트는 스마트 어카운트와 마찬가지로 라이선스 관리나 장비 그리고 사용자 관리까지 다할수 있는데요. 또요 가상 어카운트 간의 정보, 요 마이그레이션도 쉽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추후에 라이선스나 이런 정보 수정이나 정리도 쉽게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스마트 어카운트와 가상 어카운트로 액세스 권한에 따라서 여러 개의 룰로 나눌 수 있는데, 스마트 어카운트에 접근을 하는 그런 어카운트도 여러 가지 룰을 가질 수 있습니다. 스마트 어카운트는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같은 스마트 어카운트라고 해도 권한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세 가지 권한인데, 첫 번째는 스마트 어카운트 관리자 권한, 두 번째는 스마트 어카운트 승인자 권한, 가지고 있는 권한이 포함된 이런 어카운트, 세 번째는 스마트 어카운트 사용자. 그래서 이 스마트 어카운트 관리자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은 이 스마트 어카운트의 이 속성을 편집을 하고, 모든 사용자 추가거나 정보 변경이 다 가능하고요. 여기에 스마트 어카운트에 가상 어카운트를 추가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이벤트 로그를 확인하는 이런 모든 설정들이 다 가능합니다. 다시 말해서 슈퍼 어드민 권한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 스마트 어카운트 승인자는 요 권한이면은 스마트 어카운트 속성 편집이나 이벤트 로그 확인은 가능하고, 그리고 사용자 확인도 가능하지만 요 스마트 어카운트 아래에 있는 라이선스를 관리할 권한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요 승인자 권한은 이게 어느 정도 제한이 있기 때문에 보통 기업에서는 요 승인자 계정을 따로 잘 사용을 하진 않습니다. 뭐 보통 슈퍼 어드민 권한, 요 스마트 어카운트 관리자나 스마트 어카운트 사용자 요두 가지 룰을 자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 스마트 어카운트 사용자 권한은 스마트 어카운트 요 관리자와 마찬가지로 모든 그 아래에 있는 가상 어카운트에 액세스를 다할수 있습니다. 근데 가상 어카운트를 액세스는 할수 있지만, 이 어카운트를 생성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 사용자 관리 작업에 대한 요런 권한은 또 따로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 가상 어카운트를 보시면은 요것도 두 가지 룰을 나눌 수 있는데, 가상 어카운트 관리자 계정은 그 할당된 어카운트만 관리를 할수 있는 점을 제외를 하고요. 요 스마트 어카운트 관리자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할당된 가상 어카운트에, 그러니까 요 스마트, 예를 들어서 스마트 어카운트 아래에 이렇게 가상 어카운트가 예를 들어서 세 개가 있는데, 요세개 어카운트에 접속을 할수 있는 요 가상 어카운트 관리자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은 요 중에 하나의 어카운트에
어카운트만 관리를 할수 있고요. 나머지 두개 어카운트는 관리를 할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나머지 두 개를 관리를 하려면 이 스마트 어카운트 관리자를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은 요 나머지 두개 가상 어카운트의 관리자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그 어카운트 설정, 그 관리나 이런 부분이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할당된 가상 어카운트에 요 사용자를 추가를 하거나 아니면 뭐 정보를 편집하거나 이 가상 어카운트에 대한 이벤트 로그를 확인하고 요런 게다 가능합니다. 뭐 어카운트 약관이나 요런 부분도 다 가능하고요. 마지막으로 가상 어카운트 사용자는 그 할당된 요 가상 어카운트만 요 관리를 할수 있는 점을 제외를 하고 나머지는 요 스마트 어카운트 사용자와 유사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스마트 라이선스 제품을 등록을 하고 활성화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기존의 PAK 라이선스와 스마트 라이선스 둘다 지원하는 그런 기기라고 하면은 디폴트로 그 PAK 라이선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스마트 라이선스 활성화 이 단계부터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시작이 됩니다. 하지만 만약에 스마트 라이선스만 지원이 되는 그런 기기라고 하면은 이 단계는 필요 없이 그 다음 단계인 기기를 요 스마트 어카운트와 가상 어카운트에 등록을 하는 요 단계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요 단계에서는 요 옆에 이 단계에서는 저희가 CSSM이나 아니면 CSSM 온프림 서버를 통해서 토큰을 받아야 하는데요. 요 토큰이 있어야 기기하고 스마트 어카운트 혹은 가상 어카운트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보통은 처음 기기를 스마트 어카운트에 등록을 할 때, 필요하지 않는 장비를 직접 사용하는, 그러니까 보통은 처음 기기를 스마트 어카운트에 등록을 할때요 토큰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 처음 등록하는 것 빼고는 나중에는 요 토큰이 필요 없기 때문에 이 과정을 진행을 할때요 토큰은 따로 뭐 기기 로컬에 저장이 된다거나 요런 내용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등록을 할때한 번만 사용이 되는 그런 토큰이기 때문이죠. 따로 저장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요 스마트 어카운트에 요 기기를 등록을 시키면은 그 다음 단계에서는 그 기능 이가 이 기기에 들어가는 기능 라이선스 사용 정황 그리고 요 기능 라이선스들의 만료 기간 이런 정보들이 다 연동이 되기 때문에 그 저희는 CSSM 사이트에서 이 정보들을 다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동을 이 장비를 스마트 어카운트에 등록을 한 다음에 CSSM 사이트에서 확인을 했을 때 만약에 그 라이선스 사용 정황 쪽에 Out of Compliance라는 이런 경고 메시지가 뜨게 되면은 이거는 CSSM 사이트에서 정확하게 어떤 문제 때문에 이런 경고 메시지가 떴는지 이런 내용들을 더 자세하게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기에서 만약에 라이선스 탭에 가서 거기에도 아마 out of 뭐 compliance라는 내용이 뜰수 있는데 기기에서는 이게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기기에서는 확인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뜨면은 무조건 CSSM 사이트에 가서 정확하게 확인을 하시고 해결을 하셔야 합니다. 요 슬라이드는 예를 든 건데, 예를 들어서 요 비그, 요, 요 예를 들어 요빅 유니버시티, 요빅 유니버시티라는 요 학교에 요 라이선스 구매 내용을 한 가지 예로 든 그런 슬라이드인데요. 스마트 어카운트 등록부터 그 기기 라이선스 사용 정황 체크까지 요 예를 통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라이선스를 사용을 하기 위해서 요 학교에서는 우선은 스마트 어카운트를 하나 먼저 등록을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CC OID를 보유하고 계시면은 저희 시스코 사이트에서 무료로 엽스마트 어카운트를 신청해서 보유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어카운트를 등록한 다음에 저희 시스코 커머스 워크스페이스에서 스마트 라이선스를 구매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라이선스는 자동으로 스마트 어카운트 아래에 추가가 되는 거고, 만약에 필요하면은, 만약에 이 학교에서 가지고 있는 기능 라이선스가 엄청 많다,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가상 어카운트도 몇개더 생성을 하실 수 있습니다. 스마트 어카운트와 가상 어카운트 이름은 이 얻어 과정에서 다 확인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지금 이 학교에서는 전에 이미 5개의 어드밴스드 라이선스를 이미 구매를 해서 기기에 이렇게 추가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라이선스 사용 정황을 확인을 하려면은 그러면 이 기기들을 스마트 어카운트에 등록을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등록하는 과정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토큰을 생성을 해서 장비에 입력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장비에 토큰을 집어넣어서 등록이 완료가 되면은 이 장비의 라이선스 사용 정보가 스마트 어카운트로 이렇게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는 CCSSM 사이트에서 이 학교에서 구매한 5개 라이선스 중에 어떤 라이선스들이 현재 장비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중인지, 어떤 라이선스는 이미 다 만료가 되었거나 만료 날짜가 거의 다가오고 있는지를 다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내용이 뜨는데 장비를 스마트 어카운트 이렇게 등록을 했더니 여기 보면은 다 마이너스 2로 나오잖아요. 두 개는 현재 사용 중으로 나오고 플러스 3은 세 개는 그 사용하지 않는 라이선스, 현재 지금 어웨일러버로 되어 있는 그런 라이선스로 뜹니다. 이럴 경우에는 일단은 요세개 라이선스가 어떤 기능 라이선스인지 확인을 하고, 만약에 요 기능 사용도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요 라이선스도 요 기기에 추가를 해서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서 이 학교에 요 기기 말고도 기기 여러 개가 더 있다라고 할 경우에는 그 다른 기기에 넣어서 추가를 해서 사용을 하실 수도 있겠죠. 근데 만약에 어웰러버가 3인 요 라이선스 중에 라이선스 하나가 만료 기간이 거의 다가오고 있다. 근데 특별히 이 기능은 사용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그대로 둬도 되는데, 이 기능을 나중에 사용할 예정인데 거의 만료 기간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면은 빠른 시간 내에 요 문제를 해결을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또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여기 현재 장비에서 사용 중인 요두개 라이선스 중에 하나는 사용을 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이 라이선스를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상태로 나오는데 실제로는 봤을 때이 기능을 현재 제대로 사용을 하고 있지 않, 요 기기에서 요 기능을 제대로 사용을 하고 있지 않는다라고 할 경우에는 요 라이선스를 혹시 이 학교의 다른 기기에서 사용을 해야 하는, 그 다른 기기에서 이 사용을 해야 하는지를 확인을 해보고 필요하면은 여기에서 빼내서 풀에 넣어서 이 라이선스 기능이 필요한 학교의 다른 기기에 넣어서 이렇게 사용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 이 스마트 라이선스를 사용을 하시려면은 CSSM에서 그 스마트 어카운트로 그 모든 기능 라이선스와 장비들 이렇게 다 현재 사용 정황이나 이런 부분을 다 확인을 할수 있기 때문에 요 기능 라이선스들을 적절하게 분배를 해서 이 라이선스 과도 사용을 막거나 요 운영비용, 회사 운영비용 등 절감할 수 있는 이런 좋은 효과들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어떤 기업에서는 그 온라인 상태에서 저희 시스코 여러 가지 제품을 구축을 해서 그 사용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또 보안이 엄격한 기업에서는 뭐 데이터 유출이나 이런 문제들을 막기 위해서 완전히 폐쇄된 환경, 다시 말해서 오프라인 환경에서 방화벽이나 이런 제품들을 구축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고객의 운영 환경에 요구되는 보안 상태에 따라서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요 사용 데이터를 전달하는 과정, 요 여러 가지 유연한 배포 방식을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보시면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다섯 가지 데이터 전송 방식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섯 가지지만 크게 보면은 사실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요첫 번째, 두 번째는 가장 기본적인 온라인 환경에서의 클라우드 다이렉트 액세스 방법입니다. 스마트 라이선스의 기본 툴이 클라우드 기반의 그런 CSSM이기 때문에 요두 가지 방식이 가장 기본적인 설정 방식이고요. 사용하는 제품이 직접 클라우드하고 통신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품을 스마트 어카운트에 등록을 하게 되면은 바로 CSSM 사이트에서 활성화 코드가 방금 말씀드린 코드를 가져와서 간단하게 등록을 할수 있습니다. 만약에 요첫 번째 방식을 사용을 하려면은 HTTPS의 443 포트하고 HTTP 80 포트를 열어 주셔야 하고요. 두 번째는 요첫 번째 방식에 비해서 조금 더 안전한 그런 방식인데 제품하고 그러니까 기기하고 시스코 클라우드 사이에 그 프록시 서버를 둬서 데이터를 HTTP 프록시 서버에 보내서 다시 시스코 클라우드에 보내는 그런 방식입니다. 세 번째, 네 번째는 제품 사용 데이터를 보내는 과정에서 조금 더 강한 보안을 요구하는 고객의 니즈에 맞춰서 나온 그런 방식인데 SSM 세터라이트를 제공을 해서 제품하고 기기하고 클라우드 사이의 모든 통신이 이 온프레미스로 프레미스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SSM 세터라이트는 무료로 다운로드 할수 있는 그런 가상 머신 기반의 이런 어플리케이션인데요. 그 제품의 데이터를 그러니까 직접 클라우드에 보내지 않고 여기에 보내게 되면은 보통은 한 달에 한 번씩 요 시스코 클라우드하고 요 중간에 요 온프림 서버 요 둘이 같이 이렇게 동기화를 진행을 합니다. 한달 보통 한 달에 한 번씩 진행을 하는데 여기에서 세 번째 온라인 방식으로 요 SSM 세터라이트의 정보를 시스코 클라우드에 보내거나 아니면은 요네 번째 방식은 오프라인 방식으로 수동으로 전송하는 이런 방식을 통해서 시스코 클라우드와 이렇게 동기화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기업의 보안 요구가 높을 때는 이렇게 수동으로 제품의 사용 데이터를 전달하는 이런 네 번째 방식을 선택을 하셔도 됩니다. 다섯 번째는 완전히 오프라인 상태인데요. 저희 시스코 제품하고 요 시스코 클라우드 간의 통신은 모두 수동으로 복사 붙여넣기를 통해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고도의 보안이 필요한 은행이나 정부기관 이런 환경에서 많이 사용되는 이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위로부터 아래로의 순서는 보안이 점점 강해지는 그런 순서이지만 아래로부터 위로 보면은 사용 방식이 점점 쉬워지는 그런 순서입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스마트 어카운트하고 가상 어카운트를 어떻게 신청을 하는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어카운트를 신청하는 방식은 아주 간단한데요. 그 CCOID로 저희 그 시스코 여기 주소가 나와 있는데 그 시스코 소프트웨어 센트럴 소프트웨어.cisco.com 요 사이트로 로그인한 다음에 요 스마트 라이센스 요 섹션에 있는 여기 New Account 아래에 Create Account라는 요 옵션이 아마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이 옵션을 클릭을 해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기존에 이미 만들어져 있는 이런 스마트 어카운트에 접속을 하려면은 이 옆에 보시면 Existing Account라고 있는데 여기 아래에 Submit Request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눌러서 스마트 어카운트에 액세스하는 그런 권한을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서 제가 Create Account를 누른 다음에 이렇게 새로운 어카운트를 신청하는 페이지로 넘어오게 되면은
조금 작게 나오는데요. Confirm your Cisco profile info. 여기에는 여기 아래에는 CC OID에 들어있는 본인의 정보가, 본인 정보가 이렇게 나옵니다. 아래에 이 업데이트 프로파일을 눌러서 파트너 셀프 서비스거나 뭐 시스코 커뮤니티 창으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 아래 어카운트 네임은 다른 이름으로 변경도 가능하고요. 이 아래에 보면은 에디 버튼이라고 있는데 이 에디 버튼을 눌러서 어카운트 도메인 정보도 변경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면은 변경을 하신 다음에 이 아래 크리에이트 어카운트 버튼을 누르면은 끝입니다. 그 만약에 가상 어카운트를 생성을 하려면은 마찬가지로 저희 그 시스코 소프트웨어 센트럴 요 사이트로 이동을 하셔야 되고요. CCOID로 로그인을 하신 다음에 스크롤을 이렇게 아래로 내리시면은 그 스마트 라이센스 섹션에 매니지 어카운트라는 그런 옵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옵션을 누르면은 그 옵션 눌러 클릭해서 들어간 다음에 보시면은 이렇게 버추어 어카운트라는 요 탭이 있는데 요 탭에 보시면 아래에 크리에이트 버추어 어카운트라는 그런 메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버튼을 눌러서 들어와서 필요한 정보를 넣어서 생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스마트 어카운트 사용 모범 사례 에 대해서도 설정 방식을 저희가 권장드리는 설정 방식을 소개를 드리자면은 우선은 가상화 어카운트를 만들어서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스마트 어카운트 하나로 가상 어카운트 여러 개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규모가 큰 기업일 경우에는 생성한 여러 개 가상 어카운트로 많은 라이선스와 기기들을 효율 있게 사용을 관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각 지사에서 가상 어카운트 하나씩 할당받아서 필요에 따라 라이선스와 기기들을 독립적으로 관리를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그 스마트 어카운트와 가상 어카운트들이 또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간의 정보 확인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가상 어카운트 간의 라이선스 마이그레이션도 쉽게 이루어질 수 있어서 그 전체 보안 시스템을 관리하고 조직의 내부 라이선스를 효과적으로 관리를 하는 데더 편리하고 특히 유효기간 관리에 아주 편리합니다. 두 번째로는 동일한 조직에 대해서 여러 개 스마트 어카운트를 생성하는 걸 저희는 권장을 드리지 않습니다. 하나의 스마트 어카운트 아래에 있는 가상 어카운트 간에는 뭐라 마이그레이션이 쉽게 이루어질 수는 있지만 서로 다른 스마트 어카운트 간에는 마이그레이션을 할수 없기 때문에 만약에 스마트 계정을 두 개, 어카운트 계정을 두개 이상 만드실 경우에는 구입한 라이선스에 대한 액세스가 제한이 되고 추가 관리 비용도 더 필요할 수도 있어서 이 부분은 저희가 권장을 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라이선스를 주문을 하는 과정에서 이 커스터머 스마트 어카운트나 파트너 홀딩 어카운트 요걸 저희가 선택을 하고 특정 가상 어카운트에 할당을 하는 걸 권장을 드리는데 보통은 고객이 아직 스마트 어카운트가 없다고 할 경우에는 라이선스를 구매를 하면 임시로 먼저 파트너 홀딩 어카운트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옵션이 있습니다. 네, 하지만 요거는 어디까지나 임시 저장소이기 때문에 나중에 고객의 스마트 어카운트가 생성이 되면은 라이선스를 다 그쪽으로 전송을 하는 작업은 꼭 실행을 하셔야 합니다. 네, 그러면은 계속해서 저희 ISE의 스마트 라이선스에 대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는데요. 그 ISE 같은 경우에는 2.4 버전부터 스마트 라이선스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 SSM 온프레미스 서비스는 또2.6 버전부터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ISE 2.4 버전부터는 전통적인 PLK와 스마트 라이선스가 다 지원이 되지만 이게 또 ISE 3.0이 나오면서 이 출시가 되면서 이 3.0부터는 더 이상 PLK 방식이 아닌 스마트 라이선스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3.0부터는 그 새롭게 도입된 그 라이선스 구조가 새롭게 바뀌었는데요. 보시면은
요게 예전에 많이 익숙하셨던 PAK 방식, 요게 3.0부터 새로 디자인된 그런 방식인데, 보시면은 이렇게 중첩된 계층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요 베이스 라이선스가 현재의 이센셜로 새롭게 바뀌었고, 플러스가 현재의 어드밴티지, 에펙스가 현재의 프리미어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3A나 게스트 기능을 사용하려면은 무조건 베이스 라이선스를 구매를 해야 하고, 플러스 라이선스가 있을 경우에는 플러스 라이센스만 있고 베이스 라이센스가 없을 경우에는 플러스 라이센스 안에 있는 기능 사용은 가능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3에는 게스트 기능이 사용이 안 됐었습니다. 근데 새로 바뀐 3.0의 라이센스 구조는 중첩된 이런 계층 구조이기 때문에 어드밴티지만 구매를 하셔도 어드밴티지 안에 있는 이 기능들과 요 하위에 있는 이센셜 기능까지 모두 사용이 가능한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큰 변화이고, 다시 돌아가서 PAK와 스마트 라이선스 얘기를 하자면은 기존의 PAK 라이선스의 그 IS 2.4를 사용하시는 고객분들이 만약에 3.0대로 IS 3.0 버전으로 업그레이드를 하시려면 무조건 PAK 라이선스에서 스마트 라이선스로 마이그레이션 작업을 진행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3.0부터는 PAK가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마이그레이션 관련 문서는 제가 지금 채팅창에 보내드리도록 하겠는데요. 필요하면은 링크 저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채팅창이 잠시만요. 채팅창으로 지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시면 링크 저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도 언급드렸지만 스마트 라이선스를 사용을 하면은 그 기기의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사용 데이터를 전달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그 중에 완전한 폐쇄망 상태인 에어갭 네트워크 상태에서는 그 기기하고 클라우드 간의 통신이 모두 수동으로 복사 붙여넣기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이런 방식은 SLR, Specific License나 PLR, Permanent License를 구매를 해야 실현이 될수 있는데요. 그 중에 요 SLR은 ISE 3.1부터 지원이 가능하고 PLR은 ISE 3.0의 패치 2 버전부터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PAK 방식에서는 VM 라이선스를 small, medium, large로 나눴는데 그 3.0에서는 통일로 common 라이선스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라이선스 마이그레이션이 진행이 되면은 어떤 형식의 VM 라이선스든지 다 common 라이선스로 바뀌게 되고 타카스 라이선스 같은 경우에는 3.0에서도 디바이스 어드민이라는 그 라이선스로 불리지만, 그러니까 이름은 그대로 가져오지만 마찬가지로 마이그레이션 작업을 하셔야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저희 데모 환경에 들어가서 스마트 라이선스를 신청하는 방법하고 ISE에서 스마트 라이선스를 활성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이게 제가 오늘 준비한 이 환경입니다. 3.1 버전으로 준비를 했고요. 우선은
여기에서 IS에서 라이센스를 활성화하기 전에 여기 소프트웨어 시스코닷컴 요 사이트에 가서 스마트 어카운트를 생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트 주소는 software.cisco.com이고요. 사이트로 들어가서 우선 하셔야 할 작업이 오른쪽 상단에 여기에서 로그인을 하셔야 합니다. 로그인을 하셔서 그 CCO ID로 로그인해서 들어가서 보면은 이렇게 본인의 아이디로 바뀌게 될 겁니다. 그리고 스마트 어카운트를 생성을 하려면은 스크롤을 쭉 아래로 이렇게 내려주셔야 되고요. 보시면은 요 스마트 라이선싱이라는 섹션이 있습니다. 여기 아래쪽 보시면은 New Account, Create Account를 눌러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우선은 제그 CCO ID 어카운트 관련된 정보가 여기에 뜨게 되고, 뭐 정보 수정이 필요하다, 커뮤니티 창으로 넘어가고 싶다라고 하면은 요 업데이트 프로파일을 눌러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스마트 어카운트를 생성을 하려면은 요 부분을 꼭 보셔야 합니다. 여기에서 요 별표 모양의 세 가지 정보는 꼭 확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어카운트 네임, 어카운트 도메인, 그리고 어카운트 위저빌리티. 뭐 예를 들어서 필요하면은 변경을 하시고요. 만약에 어카운트 도메인을 변경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요 에딧 버튼 눌러주시고 화면을 좀만 더 크게 키울게요. 네, 에딧 버튼 눌러서 들어가면은 이렇게 도메인 앞에 프리픽스를 추가를 하셔도 됩니다. 아니면은 cisco.com 말고 아예 다른 도메인을 사용을 하려면은 user different 도메인을 선택을 하셔도 되고요. 이 어카운트 생성 요청을 순리롭게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요 아래 보면은 note to cisco approval란 내용이 있는데 여기에 직원한테 노트를 남겨주시고 OK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OK 버튼 눌러서 Create 어카운트를 눌러주시면은 스마트 어카운트 생성 작업은 끝났고요. 그리고 다시 요 화면으로 돌아가서 요 크리에이트 어카운트 버튼을 마저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여기로 돌아가서 만약에 기존의 스마트 어카운트로 접속을 하기 위한 권한을 신청을 하고 싶다라고 할 경우에는 요 스마트 라이선싱 섹션 방금 보셨던 크리에이트 어카운트 옆에 요 서브미 리퀘스트를 선택을 해서 들어가시면 여기에서 기업에서 이미 가지고 있는 스마트 어카운트로 액세스할 수 있는 권한을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권한을 신청을 하시려면은 여기 도메인 아이덴티티 피어를 요걸 아셔야만이 여기에 넣어서 액세스 신청을 하실 수 있다는 점꼭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여기에 그 액세스 권한 신청할 때 주의를 하셔야 할 부분이고요. 다시 메인 화면으로 돌아와서 이번에는 가상 어카운트를 생성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여기 Create 어카운트 옆에 보시면은 Manage 어카운트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로 들어가신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버추어 어카운트란 탭이 있는데 이걸 클릭을 해주시고요. 그러면 아래 이렇게 Create 버추어 어카운트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렇게 이 버튼을 눌러서 가상 어카운트를 새로 만들어 주셔도 되고 아니면은 기존에 만들어 주셨던 가상 어카운트를 지우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제 어카운트가 그 스마트 어카운트 관리자 룰이거나 가상 어카운트 관리자 룰이면은 이렇게 제가 버추어 어카운트 탭에 들어오면은 이 가상 어카운트를 이렇게 지우거나 생성을 할수 있는 이런 버튼이 보이는데 제가 스마트 어카운트 사용자나 가상 어카운트 사용자 룰만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이 버튼들은 아예 보이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가상 어카운트를 직접 뭐 생성하거나 변경하거나 이런 권한이 따로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그러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어카운트 룰이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되잖아요. 만약에 확인을 하시고 싶으시면은 버추어 어카운트 옆에 보시면 유저라는 탭이 있습니다. 여기로 들어가서
여기에 이름을 넣거나 옆에 메일 주소를 넣어주시면, 예를 들어서 제 메일 주소 넣어볼게요. 제 메일 주소를 넣으면은 이렇게 본인이 검색이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 룰 쪽에 버추어 어카운트 어드미니스트레이터라고 나오는데, 그러면 지금 제 어카운트는 가상 어카운트 관리자 권한, 관리자 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버추어 어카운트 탭에서 이 가상 어카운트를 추가를 하거나, 삭제를 하거나 이런 작업들이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게 본인이 현재 어떤 룰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이고요. 그리고 가상 어카운트를 계속해서 가상 어카운트 생성하는 방법 말씀드릴게요. Create Virtual Account를 눌러주신 다음에 가상 어카운트 이름을 적고 이 가상 어카운트가 어느 어카운트에 속해 있는지, 이 가상 어카운트가 어느 어카운트의 하위 어카운트인지 요 액세스 레벨을 여기에 parent 어카운트를 선택을 해주시고, 요 액세스 레벨을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public을 선택을 하면은 나중에 저희 시스코 커머스 툴에서 이 가상 어카운트가 검색이 되는데, private로 선택을 하면은 커머스 툴에서는 다른 사용자들은 요 가상 어카운트를 검색을 하실 수 없습니다. 여기 두 가지 다른 점이고요. 이렇게 다 적으신 다음에 넥스트 버튼을 눌러주시면은 이걸 제가 잠시만요. 넥스트를 누르기 위해서 간단하게 적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적은 다음에 넥스트를 누르게 되면은 누구한테 이 가상 어카운트를 어사인할지를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선택을 하신 다음에 넥스트를 눌러주시고요. 아래 넥스트를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저는 따로 누르진 않겠는데 넥스트 눌러주시면 Create Virtual Account라는 버튼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어카운트 생성이나 스마트 어카운트 액세스할 수 있는 권한을 요청하는 거, 그리고 가상 어카운트를 생성을 하려면은 이렇게 CCOID로 시스코 소프트웨어 센트럴 요 사이트로 오셔서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어카운트 생성하는 방법이고요. 계속해서 요 ISE GUI 화면에 가서 스마트 라이선스를 어떻게 활성화하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ISE 장비가 아직 스마트 어카운트에 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저희가 ISE에 로그인을 했을 때 이렇게 오른쪽 상단에 이밸류에이션 관련 경고가 여기 뜨게 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시간이 지금 89일로 나와 있는데, 시간이 만료가 되기 전에 꼭 스마트 어카운트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저는 오늘 데모에서는 아까 슬라이드에서 보셨던 시스코 클라우드와 기기 사이의 통신의 요 5가지 방법 중에 두 번째 HTTP 프록시 서버를 통한 이런 통신 방법을 한번 사용하도록 하겠는데요. 어떻게 하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법을 사용하려면 우선 먼저 프록시 서버부터 설정을 하셔야 되겠죠? 이 어드미니스트레이션 아래에 이 세팅 메뉴로 들어가 주시고, 보면은 여기 프록시라고 있습니다. 프록시 여기에 호스트 서버하고 포트를 적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저는 4.1.0이 일단은 서버 부를 적고 80 이렇게 적은 다음에 세이브 버튼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라이선싱 요 탭으로 가서 네, 로딩이 조금 느리네요.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네, 요 라이선싱 탭으로 와서
여기 라이선스 타입을 보시면은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스마트 라이선싱, 두 번째가 PLR, 세 번째가 SAR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오프라인 상태에서 기기가 작동이 될때 기기 정보를 시스코 클라우드에 보내기 위해서는 수동으로 복사 붙여넣기를 해야 하고요. 보통은 PLR나 SAR을 구매를 하면은 여러 방식의 통신이 가능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PLR은 ISE 3.0 패치 2부터 지원이 가능하고 SLR은 ISE 3.1부터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저는 우선 이첫 번째 스마트 라이선싱 레지스트레이션을 선택을 하겠고요. 그리고 이 아래 이 디테일을 누르면은 이렇게 토큰을 넣으라고 내용이 나옵니다. 토큰을 넣으려면은 옆에 CSSM 사이트로 가셔야 되겠죠? 이 시스코 소프트웨어 센트럴 사이트에 들어가서 스마트 라이선싱 섹션으로 가서 여기 매니지 어카운트로 들어가면은 이렇게 CSSM 쪽으로 자동으로 이렇게 이동이 됩니다. 그러면 아, 죄송합니다. 여기가 아니고요. 여기 말고 다운로드 앤 매니지 이쪽에서 보셔야 합니다. 제가 조금 헷갈렸네요. 여기에서 첫 번째가 바로 스마트 소프트웨어 매니저. 매니지 라이센스로 들어가면은 네, 여기 CSSM 툴로 이동이 됩니다. 여기에서 인벤토리 탭에 가서 보면은 이렇게 토큰을 생성하는 버튼이 있습니다. 요건 요 토큰을 눌러서 토큰을 하나 생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까 그 프로시드를 눌러주시고 여기에서 expire after 해당 토큰이 언제 만료되는지를 직접 선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 아래에서는 해당 토큰을 최대 몇 번까지 사용이 가능한지도 설정이 가능합니다. 일단 1로 하겠고요. create 토큰을 눌러서 보면은 이렇게 방금 제가 생성한 내용이 뜨게 제가 생성했다고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액션 버튼 누른 다음에 커피 버튼 눌러서 이 토큰을 바로 복사를 하셔도 되고 여기 파란색 화살표 버튼을 누르면은 이 토큰이 이렇게 뜨게 됩니다. 그래서 이 토큰을 제가 이렇게 복사를 해서 다시 ISE 사이트로 넘어와서 여기에 이렇게 붙여넣기를 하겠고요. 이렇게 붙여넣기를 하고 여기 보면은 커넥션 메서드를 선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프록시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HTTP 프록시를 선택을 하겠고요. 이 아래에서는 이 해당 기기에서 어떤 종류 기능의 라이센스를 사용을 할지 체크를 하고 보면 일단 저는 여기에 Essential, Advantage, Premier, Device, Admin 네 개를 다 선택을 했습니다. 다 선택을 하고 Register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Yes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여기 리지스터링이라고 현재 진행 상태가 뜨게 됩니다. 아마 약 1, 2분 정도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새로 고침되면서 상태가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보셨다시피 아래에 successful이라는 이렇게 내용이 뜨게 됩니다.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테스트 환경이 메모리 할당이 조금 문제가 있어서 로딩하는 데 시간을 항상 조금씩 걸리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요렇게 evaluation이라는 이런 그 evaluation이라는 이런 경고창이 이렇게 사라지게 되고, 왜냐하면 이미 등록을 마쳤기 때문에 이렇게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아래를 보시면은 현재 이 기기에서 사용 중인 라이센스 정황이 이렇게 뜨게 됩니다. Release Entitlement는 현재 이 기능 라이센스 사용이 가능하다는 그런 뜻이고요. 여기 Consumption은 이 라이센스가 소모된 개수를 나타냅니다. 현재는 여기에는 다 0으로 찍혀 있는데, 디바이스 타카스는 현재 지금 두 개가 찍혀 있으니까, 지금 타카스는 지금 두 개가 사용이 된 상태고, VM 라이센스도 지금 세 개가 소모가 되었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만약에 기능 라이센스가 사용이 가능하고 이미 몇개 정도 소모가 되었으면은 여기 컴플라이언스 쪽에 아마 인컴플라이언스라는 내용이 뜰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은 가능한데 아직 하나도 소모가 된게 없다라고 하면은 release entitlement로 뜨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확인을 하고 다시 요 CSSM 여기에 와서 또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에서 보냐면요, 여기 옆에 라이센스가 있습니다. 라이센스로 들어와 주시면 되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이 ISE 라이센스 기능 라이센스뿐만 아니라 다른 제품의 기능 라이센스도 이렇게 지금 다 사용 정황이 나와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X 표시로 되어는 insufficient license라는 내용도 뜨고 license expiring이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이 라이센스가 만료 기간이 거의 다가오고 있다는 거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요거는 현재 라이센스가 이게 밸런스를 보면은 마이너스 1로 나오고 available to use는 0.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요 ESA 라이센스를 요 ESA Outbreak Filter라는 기능의 요 라이센스를 보면은 근데 사용할 수 있는 라이센스는 없는데 하나가 사용이 되어 있다. 그래서 밸런스가 마이너스 1로 나오고요. Alert 쪽에 이거는 부족한 라이센스라고 이렇게 내용이 뜨게 됩니다. 그래서 요런 내용을 보고 이 라이센스를 추가로 더 구매를 해야 할지 아니면 만료 기간을 연장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확인을 하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전달해 드릴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라이센스는 그 기존의 전통적인 피해계 라이센스와 다르게 가시성이 강하기 때문에 라이센스 사용에 대한 실시간 정황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에서 라이센스 관리가 많이 쉬워지고요. 또 라이센스 과도 사용이나 과도 구매를 방지할 수 있어서 뭐 비용 절감이나 이런 좋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스코에서는 스마트 라이센스를 사용을 하는 걸 권장을 드립니다. 그리고 스마트 라이센스를 사용을 하시려면은 우선 해야 할 작업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스마트 어카운트부터 만들어 주셔야 하고요. 그리고 기업에서 관리해야 할 라이센스 종류가 많고 벤더사가 많다고 할 경우에는 가상 어카운트를 만들어서 종류별로 아니면 벤더사별로 라이센스를 따로따로 관리를 하는 걸 저희가 권장을 드립니다. 스마트 어카운트 신청이 완료되면은 그 사용하는 시스코 제품들을 등록을 해야 하잖아요. 이 제품들의 라이선스 사용 정황을 시스코 클라우드에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를 해야 하는데, 업데이트하는 방식이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품을 온라인 상태에서 운영을 하는지 아니면은 완전히 오프라인 환경에서 운영을 하는지 그리고 데이터를 쉽게 다이렉트로 시스코 클라우드에 보낼 건지 아니면은
보안을 위해서 다이렉트 아닌 안전하게 오프라인으로 방식으로 보낼 건지 따라서 통신 방식을 선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완전히 오프라인 상태에서 운영하는 기기에는 뭐 SLR이나 PLR 같은 라이선스를 선택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아직 1분 정도 남아 있는데 간단하게 방금 제가 프록시 서버로 하는 방법을 말씀드렸잖아요. 간단하게 SLR 다른 오프라인 방식으로 등록하는 방법을 하나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환경이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ISS SLR 라이선스를 활성화하는 방법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요거 보여드리기 위해서 잠시만요. 제가 여기 리지스터를 다시 한번 누르겠고요. 등록을 해제하는 동안에 잠시만 등록이 해제가 되었네요. 그러면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등록이 해제가 되면은 또 이렇게 이발루에이션 관련된 경고창이 이렇게 뜨게 됩니다. 이번에는 그러면은 아까는 저희가 스마트 라이선싱을 선택을 했잖아요. 이번에는 스페시피 라이선스를 한번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네, 여기 내려와서 이번에는 Specific License Reservation을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디테일을 누르면은 여기 위에는 간단하게 SLR 라이선스 관련된 소개가 뜨고 만약에 뭐 현재 ISE 구축 방식이 HA 방식이라고 할 경우에는 뭐 Active Standby Panel 라이선스를 어떻게 분배를 하면 좋을지 이런 내용도 같이 이렇게 뜨게 됩니다. 그리고 아래 코드를 적는 부분이 있는데 요거는 옆에 General 코드를 요거는 CSSM에서 가져오는 코드를 적는 부분이 아니고요. 보면은 ISE에서 직접 코드를 생성을 할수 있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눌러서 코드를 생성을 하고요. 이 나온 코드를 저희가 복사를 해서 그 CSSM 툴에 가서 툴에 넣어 주어야 합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우선은 요 CSSM 사이트에 가서 그다음에 라이센스 탭으로 다시 한번 네. 로딩해서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은 여기 이렇게 라이센스 리저베이션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요 버튼은 사전에 미리 SLR이나 PLR 라이센스를 미리 신청을 해야 요 버튼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코드가 생성이 되었네요. 요 코드를 일단 제가 복사를 한 다음에 여기에서 라이센스 레저베이션을 눌러주고요. 프리시드를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SLR 라이센스를 등록을 하는데 필요한 4개의 스텝이 나옵니다. 스텝 1은 방금 IS에서 복사했던 코드를 넣는 부분인데 그러면 여기에 저희가 복사한 요 코드를 넣도록 하겠고요. 넥스트 버튼 죄송합니다만 이게 현재 제 계정하고 데모 환경의 계정이 일치하지 않아서 스텝 2부터는 진행이 안될것 같은데요. 제가 전에 슬라이드를 따로 준비한 게 있어서 그 슬라이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드를 넣고 넥스트 버튼을 누르면은 스텝 2부터 어떻게 하는지 잠시만요. 요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요 스텝 2에서는 이 Reserve a Specific License
요걸 클릭을 해서 해당 ISE 기기에 어떤 기능의 라이선스를 추가를 할지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아까 저희가 봤던 스마트 라이선싱과 비슷한 내용인데요.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에 뭐 ISE 프리미어 어드밴티지 이센셜 타카스 라이선스들이 나와 있고 타카스 라이선스를 예로 들자면은 요 27은 현재 구매한 타카스 라이선스 총 개수고요. 옆에 20은 현재 사용 가능한 라이선스 개수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 ISE 기기에 할당할 라이선스 개수를 이렇게 타카스뿐만 아니라 위쪽에 필요하면은 하나하나 이렇게 다 넣어주신 다음에 넥스트 버튼을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각 라이선스에 얼마만큼의 개수가 할당이 각 라이선스에 얼마만큼의 개수를 할당을 했는지가 이렇게 내용이 뜨게 됩니다. 그래서 보고 이게 할당하려는 개수가 맞는지를 이렇게 체크를 해보고 문제가 없다고라고 할 경우에는 여기 아래 Generate Authorization 코드를 눌러주시고요. 이렇게 코드를 생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저희는 여기 보시면 다운로더 파일이라고 있는데 이 버튼을 눌러서 이 코드를 TST 문서로 다운로드를 받게 됩니다. 여기 다운로드를 받은 다음에 다시 ISE로 돌아가서 ISE에 여기 보면은 업로드 SLR 라이센스 키이 버튼 방금 저희가 코드 생성했던 아래에 요 키가 있는데 요걸 눌러서 방금 다운로드 받은 어센티케이션 그 코드 TST 문서를 업로드를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하시면 SLR 그 라이선스 활성화가 완료고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코드를 아까 저희가 그 방법처럼 온라인 방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각두개 시스템에서 코드를 다운로드 받고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전반적인 라이선스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프라인, 그래서 이 SLR은 오프라인 환경에서 이렇게 사용이 가능한 거고요. 이 다음에는 그 스마트 라이선스 활성화 마찬가지로 요거 다한 다음에 스크롤 아래로 내려주시면은 현재 요 기기에 적용된 뭐 라이선스 종류와 사용 정황이 뜨게 되고요. 만약에 뭐 out of compliance라는 경고가 뜨게 되면은 꼭 CSSM 툴에 가서 어떤 문제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ISE에서 SLR 라이선스를 활성화하는 방법이고요.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간을 다시 저희 호스트분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프로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오늘의 시션에 대해 문제가 있으시다면은 바로 우측 하단에 Q&A 창으로 등록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별도의 문제가 없으므로 저희 다음 ATX 시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다음 시션은 ISE 기능 소개, 디바이스 관리 기능에 대한 내용이고요. 시간은 6일 오후 2시이고요. 이제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이제 시션이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설문조사가 발송 되는데요. 저희에겐 참으로 중요한 내용이므로 최대한 만점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시션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참여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